드디어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미 시작한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하루 이틀 뒤에 시작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팔교회는 오늘부터 이제 재림 준비를 위한 기도와 헌신의 40일을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경험을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먼저 성경절 하나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은 이 40일 기도를 시작하는 첫날이기 때문에 앞에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첫째 날 약간 서머라이즈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또 첫째 날에 관련된 본문에 대한 받은 은혜를 그리고 또 40일을 시작하면서 느꼈던 각오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예화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알고 계시는 예화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인디언 부족 중에서 이 체로키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그 부족들 사이에 내려오는 하나의 우화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언 주장의 지혜. 어느 인디언 부족의 추장 노인이 어린 손자를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선한 늑대와 악한 늑대가 사는데 두 마리는 항상 서로 싸운단다. 어떡해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손자가 물었습니다. 악한 늑대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화내고 슬퍼하고 짜증내고 욕심내고 남과 비교하고 혼자만 생각하는 이기심이란다. 선한 늑대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기쁨, 사랑, 인내심, 배려, 친절, 진실함, 겸손, 동정심, 용기, 그리고 믿음이지. 마음속에 이 둘이 서로 싸움을 한다면 누가 이기겠느냐? 손자가 잠시 생각에 잠긴 듯하다 대답했습니다. 그야 힘센 쪽이 이기겠죠. 그런데 어떤 쪽이 더 힘이 센가요?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곤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우리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우리 안에는 부정적인 생각도 긍정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선택은 바로 내가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 생각에 먹이를 주어 키우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키우시겠습니까? 저는 이 우화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항상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두 마리 늑대 중에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지 그리고 내 마음속에 어떤 늑대가 아주 힘이 세고 건강한지 그 두 가지를 제가 생각할 때가 참 많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두 마리 늑대가 있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 두 마리 늑대에서 어느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계십니까? 여기에 보면은 착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계시는지 아니면 악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착한 늑대에게 먹이를 주면은 자연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착한 늑대가 힘이 세지겠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악한 늑대는 힘이 먹지를 못하기 때문에 힘이 약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늑대가 싸울 때 힘센 자가 한쪽은 훨씬 더 힘이 세고
또 악한 늑대는 힘이 작기 때문에 이 싸움을 했을 경우에 항상 이 싸움은 누가 이기냐면 착한 늑대가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악한 늑대에게 계속해서 먹이를 준다면은 악한 늑대는 힘이 점점점 세지고 또 먹지를 못했던 이 착한 늑대는 힘이 없어가지고 싸우게 되면은 아마도 이 악한 늑대가 거의 항상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대체 어떤 늑대에게 우리가 먹이를 줘야 할 것인지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큰 관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이 이후에도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두 마리 늑대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두 마리 늑대가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지 어떤 때는 정말로 밤에 어떤 경우는 안식일이 지나고 난 저녁에도 불구하고 피를 철철 흘리며 가슴 아파하고 또 짜증내고 분노하고 어떤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속에 두 마리의 늑대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이두 마리의 하얀 늑대와 까만 늑대, 착한 늑대와 나쁜 늑대 두 마리가 힘이 팽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두 마리 늑대의 싸움은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나 착한 늑대에게 힘을 실어주면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꼴지어가지만 이 악한 늑대에게 점점 더 먹이를 많이 주게 되면은 우리 마음의 내적 갈등은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여전히 내 마음속에 두 마리 늑대가 아주 팽배하게 싸우고 있는 것을 선택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 이 착한 늑대에게 먹이를 많이 주어가지고 항상 거의 항상 이 착한 늑대가 이기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 그리스도인의 숙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을 경험하기 전에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3년 이상이나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여행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서로 놓고자 하는 마음으로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두 마리 늑대가 있어가 치열하게 싸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 따로 오는데 뒤에서 싸우는 거예요. 누가 크냐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길로 오는 중에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마가복음 9장 34절에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두 마리 늑대가 있어서 서로 놓고자 하는 마음으로 서로 뭐 하였냐면은 싸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석에서도 우리가 살펴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유월절 행사를 하기 위해서 발 씻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발 씻을 때 서로 놓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서로 눈치 보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옆자리에 누가 앉을 것인가를 두고 서로 눈치 보는데 정신이 없었어요.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서로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두 마리 늑대가 싸우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저녁입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건 뭐냐면 요한복음 21장에 요한과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한 21장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목격하고 난 다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이 제자들을 찾아오셔가지고 이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부인한 이 베드로에게 세 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시고 그 질문에 베드로가 주여 나는 당신을 사랑하나이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한 소리를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죄를 용서했다는 증거이고 베드로에게 사역을 맡겼다는 증거이고 베드로에게 사도의 직분을 회복시켜 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지막에 어떻게 순교할 것이 두 팔을 벌리고 순교할 것인가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요한복음 22장 21장 21절에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쭈어 가로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두 팔을 벌리고 순교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 베드로는 예수님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베드로에게는 항상 경쟁자라고 생각했던 그 요한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이미 용서받았고 사도의 직분을 회복했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요한과 자신을 비교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로 영접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 두 마리의 늑대가 존재하므로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러한 단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두 마리의 늑대가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존재했던 그 두 마리의 늑대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뀝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어디를 살펴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놓고자 하는 마음으로 서로 쟁론, 투쟁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어디를 봐도 이 제자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랬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바뀐 것은 뭐밖에 안 바뀌었냐면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의 그 차이만 있었지 전혀 뭐 하지 않았냐면 달라진 건 없어요. 그 하나 달라졌는데 제자들은 이렇게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아주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렇게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고 안전뱅이를 일어서게 했으며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큰 능력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는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예수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의 모습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3년 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설교를 듣고 그분의 기적을 보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두 마리의 늑대와 싸우는 상태로 있을 것인지 아니면 성령을 받아서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꽉 참으로 이 늑대의 비유에 쓴 것처럼 이 착한 늑대가 점점 힘이 세져서 정말 악한 늑대가 힘을 못 쓰는 그런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가진 그러한 삶, 그리스도의 삶을 살 것인지를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애의 모습을 볼 때요, 정답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고 안 받고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헌신의 40일을 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40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지금까지 아마 특별기도, 작전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정순영 성도님께서 특별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특별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특별기도를 한 것은 제가 2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가는데 다리를 건너고 졌습니다. 버스를 타고 다리를 건너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변화가 되어야 되겠다. 이대로의 삶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되면서 아, 특별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특별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 제 마음속에 결심하기는 뭐냐면 아 그러면은 그러면 제가 특별 기도를 하는데 저녁을 건너뛰는 특별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게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좀 길게 하고 싶은데 그럼 얼마 동안을 할까라고 고민하다가 그날 당장 그날부터 시작하여서 제 생일을 따져보니까 49일 뒤에 제 생일인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면 내 생일 때까지 하나님께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특별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건너뛰는 그러한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필요에 따라서 뭐 금식 기도도 하고 저녁을 건너뛰는 기도에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작전 기도를 했던 적이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느낄 때에 그리고 내 삶이 변화되어야만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개입이 있어야만 된다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께 매달리는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작정기도예요. 그게 특별한 특별기도입니다. 우리가 내가 영적인 삶의 변화를 위해서 그리고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그리고 또 내 가정과 내 교회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필요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할 때에 변화가 필요할 때에 우리는 특별 기도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근본 원인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 때 가능해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은 이 40일 동안 작전 기도가 안 됩니다. 저는 작전 기도를 시작하다가 실패한 경험도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 기도를 해도 실패와 성공의 한 그 비결은 뭐냐면 이 문제를 이것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아 내가 조금만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정말 백발백중으로 실패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특별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특별 기도를 내가 정하고 혼자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때로는 같이 하고 힘을 줄 때 같이 하면 훨씬 더 쉽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때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훨씬 쉽지 않습니까?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 1월 달에 있는 전도회를 기점으로 해서 특별한 40일 특별 기도회를 이 네팍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교회 그뿐만 아니라 미주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 기도와 헌신의 40일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이 동일한 마음과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할 수 있는 이 40일 기도회를 우리 모두가 참여하고 또 그런 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40일 기도회 동안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드렸던 이 책자, 40일 책자를 통해 읽고 또 소그룹에서 또 짝꿍과 같이 받은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교회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또 이 미주회비에서는 어떻게 권장을 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온라인 전도회를 위해 다섯 명의 구도자를 정해서 그들을 위해서 이 40일 동안 짝꿍과 또 소그룹끼리 기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온 미주가 같이 할 때에 우리가 같이 동참함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은혜스러운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40일일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40일은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노아 홍수가 하늘에서 비가 몇 번 내렸습니까? 며칠 내렸습니까? 40주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심을 한탄한 그 지구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 속에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을 때 40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므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나라를 건축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돌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한 세대가 체인지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이 믿는 백성으로 온전히 훈련할 수 있는 그 40년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또 40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백성에 가가지고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진다라고 말했을 때 며칠 뒤에 무너진다고 말했냐면 40일 뒤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과적으로 무슨 의미냐면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간 40일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기간에 회개했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니느웨 성이 멸망하지 않은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사역을 하기 전에 40일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40일 있고 난 뒤에 하늘에 성천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40일은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성경에서는 뭔가 역사를 바꿀 수 있는 40이고 그리고 어떻게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기간이 바로 40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40이라는 특별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의 삶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되는 그러한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께 진심으로 간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0일 동안 기도를 나누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구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의 두 가지 사역입니다. 오늘은 40일 중에 첫 번째 날입니다. 제목이 성령의 두 가지 사역인데요. 오늘 이 본문, 오늘의 기도력을 짧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두 가지 사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을. 첫 번째 사역은 어떤 사역이냐면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물침례를 받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고 또 침례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라고 시인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이미 성령의 사역, 첫 번째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개인하고 영접했는데 문제는 여전히 내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두 마리의 늑대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누구처럼? 마치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처럼 그들은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전히 두 마리 늑대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도 여전히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이 상태로 가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약하디 약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구원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두 마리의 늑대가 치열하게 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제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받았던 그들의 제자들의 놀라운 성령의 파워는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별설교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그 전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오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하신 일도 할 것이고 예수님 하신 일보다 더 큰 것도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떨 때에 너희가 성령의 침례 두 번째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았던 것처럼 성령의 침례를 받으면 내가 했던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것을 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처럼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죽은 자도 살렸어요. 그리고 하루에 수천 명이 그들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날마다 성장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봤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사역에서 두 번째,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다 경험하였습니다. 그죠? 이 두 번째 단계,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 두 번째는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아주 파워풀한 삶,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 두 번째 사역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는 이미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뭐만 남아있냐면 두 번째만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생애도 우리에게 모본이 되시는데 그분의 생애를 볼 때 우리가 성령의 침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기 전과 공생애를 시작한 이유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공생애 전과 공생애 위에 가운데 기준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가서서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공생애 전에는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부모들과 함께 그냥 계셨습니다. 그분이 물론 우리가 성경에 여러 기록들은 없지만 그분이 정말 은혜스럽게 사셨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공생애 이후의 삶과 비교했을 때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3장 21절에 이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살펴볼 때 우리는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 새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울침례 우리 받았습니다. 그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의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물침례를 받으셨는데 바로 성령의 침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령의 사역에서 첫 번째 성령의 사역도 경험하였고 두 번째 사역 성령의 침례까지 예수님은 동시에 경험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성령의 침례와 물침례를 동시에 받으심을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역은 아주 어마어마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은 이미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뭐만 남았냐면은 예수 침례를 통해 성령의 침례를 통하여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만 남았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성령의 침례를 경험하시고 사셨던 것은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던 적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지금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침례는 한 번으로 족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침례를 받아야만 우리가 예수님이 가졌던 것처럼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가졌던 것처럼 그런 파워풀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 받았다 할지라도 아니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의 침례가 우리를 파워풀하게 만드는 성령의 침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단순히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늘에 가는 것은 덤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힘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성령의 침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침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개인의 구주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접했습니다. 그죠? 지금도 영접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노어라고 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그리스도에 드리기로 뭐 해야 되냐면 결심해야 됩니다. 결심해야 됩니다. 오늘날 같이 어수선한 이 시기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예수님께 드리는데 방해가 되는 걸림돌이 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신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나의 삶 전 삶을 전적으로 드리는 길을 내가 결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뭐가 하시냐면 성령의 두 번째 사역인 성령의 침례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40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을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오늘 데이 원 첫째 날을 읽으신 분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미처 읽지 못하신 분은 끝나고 나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 길지 않습니다. 읽어보시고 우리가 같이 받은 은혜를 나누고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첫째 다 같이 생활하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데이원을 읽었던 부분 중에 특별히 감동받았거나 은혜 받은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이 시간에 나누는 시간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스크린 쉐어를 스탑을 하면 전체가 다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뮤트를 푸시고 무대를 푸시고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우리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책자를 받고 성령의 그 침례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했는데 오늘 특별히 제가 생각하고 느낀 거에 대해서만 얘기하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기도를 하고 이거를 본 오늘의 자세와 또 그렇지 않았던 날의 자세가 틀렸다는 겁니다. 틀리다는 것. 그래서 아, 눈 뜨자마자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로 생각이 해요. 그래서 물론 하루의 생활은 같지만은 시작점이 어떻게 시작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걸 느꼈어요. 물론 우리가 온 교우들이 침례까지 받은 건 다 동일한 건데 침례 받은 후에 여기서 나오는 우리의 그 권능을 받을 수 있는 그 힘을 아직도 그 경험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 경험을 하기까지에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들이 갖고 있는 육체 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머리하고 가슴인데 우리는 이때까지 전부 다 머리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 자신이. 또 여러분들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그 느낌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면은 틀림없이 여기에 우리가 빠져들지 않나 여기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느낀 점은 아 내가 이게 그 매일의 생활이
눈 뜨자마자 다른 생각하기 전에 먼저 기도 시작하고, 뭐 진짜. 길고 짧은 그건 개인의 문제고, 기도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 한 줄이라도 보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은 틀림없이 그 하루가 예수님과 같이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더 살지 살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오늘 가졌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또 많이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거 저잘할줄 몰라서 저 우리 집사람한테 배워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하면 쫓아서 합니다. 근데 좋습니다. 혹시 또 다른 다른 거 아니에요. 거 말씀해 그리스도의 주세요. 삶도 예수님 하라는 대로 쫓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다 아는 사람 없으니까. 맞아요. 예, 네, 맞습니다. 예, 저 그다음에 한번 예. 저도 이거 너무 짧아서 한번 몇번 읽어봤는데요. 근데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제일로 좀 우리의 그 우리가 성령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들? 저는 예,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이죠. 우리에게 정말 우리 모두에게 참 본이 되는 삶을 사셨고, 여기 보면은 뭐 무슨 말씀 있어요? 성령에 의해 태어나셨고,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으셨으며, 성령에 이끌려 물의 침례를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항상 우리가 저도 항상 그랬어요. 항상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살수 없을까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참 이게 우리 인간으로서 좀 이게 저는 저 생각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기 올때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기 또 우리에게 예수님보다 더큰 일을 또할 수가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참그 말씀에 많이 또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아무튼 간에 이번 기회에 참 이런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우리 모두가 참여해서 지금 말씀에 은혜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하는 귀한 경험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말씀이 좋아가지고 읽고 또 읽어도 참 말씀이 실증이 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여러분들 많이 묵상하시고 하여튼 간에 이번 기회에 우리가 정말 서로가 은혜를 많이 나누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귀한 경험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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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막 달라고 막 주시옵소서 막 땡긴다 그러잖아요. 막 땡겨서 그렇게 해서 줄수 있는 거가 성령이신가? 왜냐면 과거에 예수님이 오순절 다락방에 그 제자들이 모이기까지 그 길을 쭉 인도하시면서 묵묵히 그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끌고 다니시면서도 참, 정말 아닌 거예요. 그랬는데 또 가서 무조건 그 성령 받기 전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랬다고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그 기다렸을 때 성령께서 그 다락방에 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성령을 다 받고 싶죠. 받고. 왜냐면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왜냐면 옛날 제사제도 보면은 암만 정결 의식을 한다 그래도 그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인간들은 그렇기 때문에 참 받고 싶은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건지. 우리는 일단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수 있다는 거는 첫 번째 성령 거저 주시는 성령을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이 된 것까지는 다 알고 있으면서 성령을 받지 못하는 거를 내 삶이 전적으로 여기 말씀처럼 전적으로 하나님께 바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렇다고 성령께서 저한테 막 끌고 갈수 있는 건 그렇게 자유할 수 없는 거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내 생애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칠 때그 성령이 자연적으로 나를 부추겨서 오시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참 이번 기회 정말 2020년도를 이렇게 그냥 문을 닫고 말 것인가? 정말 좀 마음이 뭐 굉장히 좀 그랬었어요. 그런데 또 끝날 무렵에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이것도 정말 우리 모두가 정말 결심해야 되는 건 항상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기회에
다시 우리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성령의 흔들림이란 말. 우리를 지금 흔들어서 깨어라, 일어나 봐라, 막 이렇게 하시는 이 귀한 이 부르심을 우리가 정말 100% 다른 거 핑계 다 핑계를 아무것도 대지 말고 무조건 아 이것도 나를 또 이렇게 세우시는 또 귀한 이게 초청이시구나. 저는 결심을 그러니까 다른 거를 다 미루고 이거를 우선 조건 first 뭐든 우선 조건으로 한다면 이게 한 40일 끝날 때쯤이면 나도 조금 결심만 하지 말고 나도 조금 이렇게 성령께서 그래 너를 좀 내가 좀 너를 쓸만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저기는 저는 여기서 막 달라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거 아닌데 그래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는 아기 부모가 자식은 우리 저 막 딸내지 막 다니는 거 그거 다 자식들이 달라고 안 해도 그 마음으로 다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을 달라고 내가 40일 동안 막 붙잡고 막 하면 안 주실까? 주시죠. 주실 것 같아요. 저하고 같이 좀 달라고 예수님한테 좀 매달려 봅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좀 주십시오. 네. 주십시오. 네. 좀 제 말 좀 주십시오. 파이팅. 한번 40일 동안 열심히 매달려 보자고요. 기도하면서. 네. 네. 반드시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는 네. 확신합니다. 네. 또 다른 분도 계셔요? 제가 정선 성도님이 특별 기도를 자주 하시더라고요. 그 하실 때마다 거의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 내가 원하는 형태는 절대로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에서 대답을 하시, 응답을 하시는 걸 경험을 많이 하셨죠. 저요? 예, 많이 했죠. 많이 했죠. 제가 만약에 그런 그 하나님의 희열이 없으면 우리가 그 장기간 동안 작정하고 기도하기는 정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장 허지로 돌아가지 않게 하는 것이 특별 기도인 것 같아요. 정말 땅에 한 번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것을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염려는 우리가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멘. 또 혹시 다른 분 혹시 말씀 나누실 분 없으세요? 우리 전영태 언니 아까 말씀하시려고 그러셨는데. 저도 이제 많이 고민을 해봤거든요. 이게 책을 보면 볼수록 어떻게 하면 제 자신의 성령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열두 제자들과 이렇게 힘차게 전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담감을 갖고 있었는데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읽고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경을 좀 써야 되겠네요. 예수님은 이제 날마다 새로의 성령의 침례를 받으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매일 아침 이른 시간에 예수님을 고난 잠에서 깨우시고 그의 심령과 입술에 은혜의 기름을 바르셔서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셨다. 침물교훈 13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대가 기도로 하나님께 요청하면 그 속에서 그대에게도 그리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책을 이렇게 보면 참 또 많은 또 용기가 되고 또 도전은 도전적인 그런 생각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로서 그 성령의 능력을 또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제 아시고 또 우리의 동기를 아시고 좀 하나님께서 또 풍성한 느낌의 성령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마음을 아파요. 하나님께 간구할 때 참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우리 이렇게 우리 뒷집사님도 계시고 홈장노님도 계시고 의장노님도 계시고 김복가 집사님도 계시고 우리 이경 대사님도 계시고 많은 분이 계시는데 또 혹시 있으신 말씀 나눠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엄장로님의 뮤트를 푸셨어요. 예, 제가 이야기하려고 푸는 건 아니지만 네, 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이 성령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좀 무겁게 이렇게
느끼는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이 느끼는 것은 이 성령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분들에게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받기를 원하시는 보편적인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누구든지 이 성령을 위하여 우리가 구하고 또 찾고 준비하는 그러한 좀 일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번에 두 번째 이런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아주 중요한 두 번의 기회가 있죠.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그 다음에는 재림하시는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른비 성령을 허락하신 것 같이 이구동성으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이 세상이 이제 종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종말이 재림으로 끝나는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재림 직전에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우리가 연구하게 되는 것은 이것은 그냥 우리가 아무 때나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번 기회에 좀 생각을 해서 교제는 많고 흔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가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다. 예. 제가 이 집에 일이나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교회 일이나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해야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없어요. 예,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날 때에 미리 하지 않으면 못하고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 그런 안타까운 일이 되지 않도록 정말 우리 시간을 또 정력을 희생해서 꼭 한번 이번 기회에 저도 그렇게 한번 결심합니다만은 여러분께서도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열심히 좀 이렇게 읽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그 김효성 집사님께서 막 이를 흔들고 성령을 구하자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임하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네.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찬스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하시면 참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매일 마지막인 것처럼 살라고 하셨는데 결코 이게 지나친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순자 집사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셔요? 매일매일 우리가 내 주위에서 접하는 사람들, 우리 교인 아닌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딱 우리 교회 오라소리를 못하고 매일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에 물론 내 가족 5명을 그 카드에 적으라고 했는데 그중에 내 가족도 있지만 또 진짜 10년이 넘도록 오랫동안 접촉한 몇 분이 있어요. 근데 뭐 물론 그분들을 위해서 마음속에 하고 어떤 때는 기도도 하고 계지만 매일매일 그렇게 매달리진 않았는데 이번 40일 동안 정말 온 생각을 집중해서 그 제가 인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도록 기도하고 그러면은 응답해 주실 것 같아요. 아멘. 그리고 또 저희가 미국 온 지 40년이 됐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뭐 물론 방황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잠들었고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 오시는 날 꼭 저는 부활할 걸 믿어요. 저희 남편이 그러니까는 요새는 후회도 많이 되고 만나야지
하는 생각으로 진짜 다니면서도 늘 그냥 말씀을 듣고 그런 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멘. 네. 우리 다 정성 자문이 만나야죠, 그죠? 다 만나야 돼.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또 다른 분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네, 예, 말씀하세요. 서두에 보면 예. 좋은 말이 여기다 뭐라고 써있냐면 여기 보니까 이건 머리말인데 준비된 교회. 음흠. 이 말이 너무 제 마음을 좀 요즘 같은 좀 아프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동안 이렇게 보이지 않게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흩어지고 막 그런 상황에도 코로나도 겹쳐가지고 더 그 골이 깊어지고 그러는데 40일 동안 저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소장님하고 교인 우리 교인 숫자가 많지 않더라고요. 교인들 이름을 두고 기도를 할 거예요. 이걸 하는 동안에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시 모였을 때는 아마 40일 후에는 전에든지 언젠가는 모이지만 우리 마음이 다 준비가 돼서 참 이게 정말 정성석 장로님이 돌아가시려니까 정말 인생이 옆에서 보니까 잠깐이에요. 좋은 것도 싫은 것도 그렇게 막 큰 차이가 없었는데 같이 있는 동안에 서로 화합하고 하나님 일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그것 말고는 우리가 뭐 특별히 솔직히 뭐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일하고 서로 기뻐하고 그 자녀들 축복해주고 이것 말고는 우리가 특별히 뭐 우리가 뭐 정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경제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 말고는 우리한테는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흩어진 마음들이 이거 하면서 각자들의 그 뭐야 신앙을 쌓는 것도 참 좋지만은 특별히 혹시 나한테 상처받은 사람이 있는가 살펴보고 또 그런 사람이 만약에 내 마음속에 있다 그러면 화해하고 그래서 정말 이걸 마칠 때쯤에는 정말 옛날 다시 우리 지금 목사님 새 목사님이랑 사모님 오셔서 얼마나 그 네파교회에 들었던 그 옛날에 들었던 그 소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흩어진 마음들을 모아서 열심히 같이 도와서 다시 옛날처럼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교인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정말 구도자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흩어진 마음을 합치는 게 더 저는 이번에 우리 정말 우리 교회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 교인들만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합쳐 모여가지고 준비된 교회로 앞을 가서 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제가 기도할 수 있는 제 기도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성령을 꼭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지금 우리가 네 소그룹이 있습니다. 현직 장로님을 중심으로 네 소그룹이 있는데 짝꿍으로 추종해서 하시는 그 어떤 그룹은 한식일 아침 9시 반에 모이고 일주일에 한번 모이는 거 어떤 거는 오후 3시에 모이고 또 어떤 그룹은 주중에 모아 화요일 날 모이고 어떤 그룹은 카톡방을 이용해서 계속 업데이트되는 은혜를 나누는 그런 방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법이든지 방법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같이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서로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같이 협력하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우리에게 전적으로 드림으로 그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드리기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령의 사역 두 번째 성령의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셔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 하시리라고 약속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저물어 가는 이 지금에 저희들로 하여금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지난 날을 회고하고 다시 앞으로의 살 일을 생각하며 주의 약속의 성령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 주여, 우리 마음의 교만한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높고자 하는 정신을 빼내고 서로 사람과 견주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서 빼버려 주셔서 정말 착한 마음 가지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말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슴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웃을 말로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주님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도 우리에게 은혜의 기간을 주시고 이런 놀라운 섭리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파교회를 사랑하셔서 그의 성실한 종 손 목사 부부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펼쳐나가는 일에 헌신하여 하나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어 주를 사랑하는 백성들이 준비하고 있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자신을 깊이 반성하고 우리의 모난 성품들을 주님의 은혜로 사로워지고 닦아지고 깎아지고 정결하게 돼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화되는 저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작은 마을에 있는 작은 교회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로서 세상을 밝히는 내 파괴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과거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 됐던 아름다운 역사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재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입혀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